팔꿈치와 무릎을 하얗게 만드는 홈메이드 미백 크림. 무릎과 팔꿈치의 피부를 밝게 만들고 싶은가? 팔꿈치를 밝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오늘 소개하는 크림은 화학 제품에 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효과는 좋다. 팔꿈치와 무릎을 하얗게 만드는 홈메이드 우유 비타민 E 미백 크림을 소개한다. 팔꿈치와 무릎을 덮고 있는 피부는 다른 부분보다 더 두꺼우며 여기에는 피지샘이 없기 때문에 건조해지기 쉽다. 우선 수분 및 기타 환경적 요인에 팔꿈치와 무릎이 지속적인 노출되면서 점점 반점과 잡티가 생기고 보기 흉한 죽은 세포가 축적된다. 게다가 이런 부분은 얼굴이나 기타 더 눈에 띄는 부분보다는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종종 미용 루틴에서 간과된다. 어떤 경우이든 어두워진 피부를 되돌리기 위해서 미백 제품을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부작용 없이 눈에 띄는 미백 효과가 있는 우유 비타민 E 크림에 대해서 알아보자. 팔꿈치와 무릎을 하얗게 만드는 홈메이드 미백 크림. 이 홈메이드 미백 크림의 재료인 우유와 비타민 E의 특별한 조합은 팔꿈치와 무릎 피부를 밝게 하기 위한 효능으로 이어진다. 두 가지 모두 어두운 반점을 흐릿하게 만들 수 있다. 항산화제 성분은 피부 조직에 붙어 있는 오염 물질은 어떤 것이든 제거할 것이며 수분이 더 쉽게 흡수되도록 하고 피부를 더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든다. 또한 레몬즙과 글리세린으로 그 효과가 더 증진된다. 죽은 세포, 반점 및 과도한 건조함으로 인해 생기는 다른 문제들을 없앤다. 재료 글리세린 1작은술 5ml, 우유 분말 5큰술 50g, 레몬 2분의 1개의 즙, 비타민 E 캡슐 3개 만드는 방법. 우유 분말과 글리세린을 그릇에 넣는다. 나무 수저로 섞은 다음 레몬즙을 조금씩 더한다. 섞는 동안 비타민 E 캡슐을 열어 여기에 더한다. 진하고 매끄러운 크림이 되면 피부에 바른다. 사용 방법. 먼저 여기에는 레몬이 함유되어 있어 햇빛에 노출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크림은 밤에만 사용해야 한다. 먼저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더러움을 모두 제거하면서 깨끗하게 씻는다. 크림을 좀 덜어내어 해당 피부가 완전히 덮일 때까지 둥글게 마사지하며 바른다. 팔꿈치와 무릎에 미백 크림을 바른 다음 20-30분간 둔다. 시간이 지나면 마른 크림으로 다시 마사지를 한 다음 따뜻한 물로 헹군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잘 말린 다음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로션으로 보습을 준다. 결과를 보기 위해 일주일에 최소 3번 반복한다. 팔꿈치와 무릎을 하얗게 만들 때의 유의사항. 2000년 미백 크림은 무릎과 팔꿈치에 있는 어두운 반점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한 번만 발라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그렇긴 하지만 재료들이 아주 안전하며 알러지 반응이나 기타 피부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 이점이 있다. 가장 좋은 것은 꽤나 저렴하다는 것이다.